자, 다음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사님. 자, 이제 코스피가 2000 오늘 올라서 2660선인데 앞으로 어떨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키포인트를 파악하는 게 투자를 함으로써 중요한데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불확실성이라는 점의 촉발된 건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FOMC회의가 5월 같은 경우 50bp의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6, 7월 같은 경우 각각 뭐 50bp 이상이죠. 75bp에 대한 인상을 얘기를 하면서 그 금리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요. 미국 시장이 선행해서 강했었던 경기 민감주가 무너지면서 조정이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비록 금일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바닥의 어디라고 저희가 논하기보다는 뭐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만 따지고 본다면 2600 같은 경우는 이번 전체적인 분기에 대한 기업의 실적 성장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역성장으로 감안했을 때 2600을 하회하는 그 지수가 나오는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수 기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할 수 있는 구간은 2600 이하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다시금 주식을 매입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어디가 바닥인지를 논하기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 2600선 아래로까지 밀린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이제 경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산업 폐기물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폐기물 관련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경제 활동이 이제 재개가 되게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 폐기물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 관련주의 실적 기대감도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리오프닝으로 그동안 위축됐었던 뭐 건설이라든지 뭐 인프라 사업 재개가 건설 폐기물을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들 증권가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확대 적용이 되죠. 그에 따라서 건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도 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리 리스크가 현재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폐기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외 변수에 따른 영향을 별로 받지 않거든요. 실제로 지수 그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지수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가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는 시점에 있어서 약간의 탈출구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변동성 장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매력도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통신주가 확실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좀 방어적인 성격이 있고 그 대외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통신주가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폐기물 관련된 종목군도 그렇게 대외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신다면. 투자 매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주 중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뭐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선 ENT인데요.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의 뭐 수집이라든지 운반,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폐기물 관련된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순환골재 생산이라든지 뭐 구조물 해체를 비롯해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관련된 일관적인 그 일관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낮고 또 유보율도 높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 안정성도 상당히 튼튼하다라고 봅니다. 또 자동차 재활용 산업에도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 인선모터스가 하루에 한 100대 정도가 그 자동차 해체가 가능한 이제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으로 같이 챙겨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 추세로 계속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완만한 반등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11,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기물 관련주 여러 가지 호재도 있지만 금리 인상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 인선 ENT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기사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관심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에서 종목이 아무래도 지금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1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모멘텀과 접합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분기 실적은 예상치가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적 발표는 27일입니다.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그 LCD 패널 가격의 하락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OLED TV 영향으로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적으로 OLED TV의 판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삼성의 QD OLED TV 같은 경우가 북미 시장부터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1분기 실적이 부진한 점을 바탕으로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는 27일입니다. 네, 일단 관심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분기 실적은 이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를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